안녕하세요, 여러분. RSJ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지난번에 했던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제가 엄청 당황을 했어요. 그때 영상을 올리고 아프리카로 방송을 하면서 지금 이런 이벤트 영상을 올렸다고 알려드렸었는데, 그때 계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제가 정말 당황했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평소에 댓글에 거의 세네 배에 달하는 댓글이 하루, 거의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고, 또 당첨되신 분들이 제 생각에는 진짜 많으면 한 8분 정도 계시지 않으려나 생각을 했는데, 무려 45분이나 정답을 맞추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지금 짐작한 숫자가 있겠죠? 이렇게 많이 맞출 줄은 저도 전혀 생각을 못해서,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ASMR 청취 실력을 너무 간과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는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서 진행할게요. 지금 생각해도, 근데 진짜 깜짝 놀란 게요, 뭐 다른 참여자 수도, 정답 자 수도 놀랍지만 제가 RSJ라고 쓰고 숫자를 쓰는 걸 맞추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거기에다가 RSJ 하고 숫자를 쓰기 전에 간단한 기호 한 가지를 썼었는데 그것조차도 추리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몇몇 분이. 아쉽게도 그건 정답이 없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고, 또참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금 엽서를 15장을 골랐어요. 그리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제가 색칠을 안 해서 보내는 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실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요. 또 손편지는 정성스럽게 적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또 직접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 이 영상을 못 보셔서 메일을 지금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제 확인하시고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안 보내신다면 답장이 늦어지겠죠? 메일이 온 순서대로 제가 여기다가 주소랑 이름을 바로 적을 거라서, 온 순서대로 써서 보내드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확인 절차에 시간이 조금 필요한 관계로, 엽서는 도착은 솔직히 언제 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다다음 주나 3주 안에는 다 전부 다 도착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을 발표해야겠죠? 따란. 제가 15분이 이미 됐다고 했기 때문에 짐작을 어느 정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쉬운 것 같아서 많이 맞추셨는데, 정답은 따란. RSJ 느낌표 27이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설마 이 느낌표를
추리하실 줄은 몰랐어요. 어떤 분은 화살표, 어떤 분은 점 이렇게 적어서 남겨주셨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답은 27이었습니다. 와, 27 이제 적으신 분들 중에서 선착순으로 15분에게 손편지가 적힌 엽서가 가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당첨되신 분들 닉네임을 쭈루룩 호명한 후에 댓글 내용을 뭐라고 적어 주셨는지 읽어볼게요. 아, 참, 메일을 보내실 때꼭 반드시 꼭 본인의 닉네임, 본인이 이제 이 댓글에 쓰였던 닉네임을 반드시 적어주시고, 이름을 적어주시고, 주소를 적어주셔야 제가 확인을 하겠죠? 아니면 좀더 빠른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의 댓글을 캡처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따로 확인하는 일 없이 바로 여기 엽서에 바로 적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캡처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메일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캡처, 그리고 본인 이름 혹은 이름 대신 불러줬으면 하는 어떤 별명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주소, 그리고 정말 정말 중요한 우편번호까지 보내주시면 좋겠죠? 일단 그러면 불러보도록 할게요. 소영리, 영어로 적어 주셨어요. 닉네임이 소영리 첫 번째 분, 그다음 김미래 씨, 그다음 조인희 씨, 김주환 씨, 최일 씨, 윤수환 씨, 이전둥 씨, 왕주의 대두 씨, 정예림 씨, 그다음 성빈전, 영어로 적혀 있으셔서 이렇게 읽었어요. 전성빈 씨, 그다음 이훈희 씨, 그다음 이윤성 씨, 그다음 백승민 씨, 그다음 니오타니 씨, 마지막으로 최치원 씨까지 보내주셨네요. 총 45분이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다 보내드리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제가 또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최대한 15분까지 늘려보기는 했는데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다음 기회에 정답을 맞추셨다는 건 다음 기회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정답을 맞출 확률이 더 높다는 거니까 그때는 난이도를 높일 거니까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참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빠르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소영리 씨, 아까 처음에 어쩜 점점점 하트 언니야는 나랑 통하는 듯. 요즘 제 최고 관심사는 ASMR이랑 컬러링북인데 저 이거 하고 싶어서 색연필도 사려고 알아보고 있죠. RSJ님을 피키캐스트를 통해 알게 됐지만 이제는 제가 꼬박꼬박 유튜브 와서 챙겨보네요. 아, 당첨되고 싶다. 대댓글 두 개나 다시면서 헷갈려 하셨는데 어찌됐건 27 맞추셨고, 그다음 김미래 씨 27이요. 매일 듣다가 잠들어 버려서 처음으로 댓글 남겨요. 목소리가 나긋나긋하셔서 진짜 매일 꿀잠 자요.
오늘 영상은 제목에 ASMR 아니라고 써있지만 이 영상도 잠이 오네요. 영상 올려주시는 거 항상 감사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RSJ님 손편지 꼭 받고 싶어요. 제발 제가 찍은 숫자가 정답이기를.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조이니 씨. 27? 컬러링북이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디. 저도 함 해보고 싶네요. 정답 맞추셨어요. 그 다음에 김주환 씨. 저는 27로 정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답입니다. 그 다음 최일 씨. 앞에는 영어나 글씨 적은 것 같고 숫자 앞은 무조건 2가 맞는데 뒤에가 완전 헷갈리네. 이거 소리 하나만 반복해서 20분째 듣다가 내린 결론은 27. 제발 맞기를. 맞으셨네요. 그다음 윤수환 씨. RSJ 화살표 27. 이 이상은 못 듣겠어요. 들으실 거다 들으셨네요. 대단하세요. 그다음 이전둥 씨. 27 도전 편지 꼭 받고 싶습니다. 축하드려요. 왕주의 대두씨. 와, 정말 좋은 이벤트네요. 항상 정말 잘 듣고 잠을 청하고 있어요. 정답은 27. 솔직히 여러 번 들어도 잘 몰라서 대충 찍었어요. 당첨이 되든 안 되든 항상 응원하고 이렇게 구독자분들과 가까워지려는 노력 너무 보기 좋고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니까 제가 더 기쁘네요. 그 다음에는 정예림 씨. 21이랑 27이랑 헷갈리지만 전27. 아니면 할수 없이 계속 영상이나 들어야지. 맞추셨네요. 그다음에 성빈 전. 전성빈 씨. 저는 27 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다음 이훈이 씨. 안녕하세요, RSJ님. 알림 받자마자 잠이 들락말락할 때 깨서 무슨 숫자일까 듣고 듣고 또 들은 결과 RSJ 27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7 응모해 봅니다. 제한적으로 공유하셔서 댓글을 저밖에 볼 수가 없는데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댓글을 읽을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윤성 씨. 매일 공부할 때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오잉?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꼭 받고 싶네요. 답은 왠지 27인 것 같아요. 그 왠지가 정답입니다. 백승민 씨. 27이요. 네. 그 다음 니오타니 씨. RSJ.27 정답입니다. 가장 근접하셨는데 느낌표는 못 맞추셨어도 어찌됐건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최치원씨. RSJ님 어떡하셔 크크크 댓글 크크크. 이분은 좀 나중에 이제 댓글을 다셨던 것 같아요. 댓글 수를 보고 놀라신 것 같은데 방금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답은 27? 26? 27 할게요. 이벤트 감사해요. 라고 하셨네요. 그 외에도 정답자, 이제 당첨자는 아니지만 정답자분들을 한번 빠르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미음숏 이응님, 레디오 가든님, 양태관님, 스카이블루 ASMR님, 김경민님, 강지용님, 김수민님, 티은이 혹은 티은2님, JYK926님, 그다음에 신유나님, 영어로 적어주셨어요. 신유나님, 그다음에 DKFTYGLD님, 그다음 정지은님, 서유림님, 데이나 ASMR님, 데이나님, 좀더 빨리 오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감사해요. 루비 ASMR님,
역시 ASMR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다 맞추셨더라고. 구성모님, 양혜원님, 장성준님, 조준영님, 이재청님, 다희님, 김나영님, 조영환님, 이예진님, KSH6400님, 설성범님, 윤이나님, 서동희님, 또또씨님, 이재용님, 이렇게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되게 뜬금없는 댓글도 있었어요. 두 분이 계셨는데, 하나는 놓쳤는데, 하나는 제가 캡처를 했어요. 민지채, 영어로 민지채 님이, 제가 분명히 숫자 범위가 1에서 55라고 했는데, 74 느낌표 느낌표. 아, 너무 어려워요. 몇 번을 돌렸는지. 많이 어려우셨겠어요. 범위를 너무 많이 잡으셔서. 아무튼, 재밌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나마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돼서 좀 기쁘네요. 물론 좀 손은 고생하겠지만 뭐 딱히 뭐 이렇게 인증을 해달라 이런 건 없는데요. 굳이 받으신 거를 잘 받았다고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메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 인스타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냥 태그하셔도 되고. 그러면 저는 이제 15장의 엽서들을 주인을 찾는 작업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또 앞으로 그동안에도 이거 하느라 영상 안 올리는 거 아니니까 영상도 꾸준히 계속 올릴 테니까요.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당첨되신 분들. 아...